오늘 안개 때문에 종일 하늘이 흐렸죠. 내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공기가 꽤 차가워지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예년보다는 높지만 오늘 아침보다 8도가량 뚝 떨어집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옷차림 든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도 1도로 역시 예년 수준이지만 오늘보다 낮아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만 많은 가운데 곳곳에 안개가 끼었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고 20cm, 경북 남부 동해안에도 3에서 8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 청주 영하 2도, 광주 2도, 대구도 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도, 청주 3도, 광주 4도, 대구는 6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의 눈은 모레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남부지방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영동지방에도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입니다.